국내선 직원 수를 줄이는 은행권이 해외 직원 수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국내 대신에 해외 신시장을 성장 발판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4년 미얀마에 진출한 하나금융 여신 전문사는 매년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벌써 임직원 수 1,500명을 넘겼습니다. 쿠데타로 최근엔 주춤하지만 지난 1분기만 해도 인원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8%에 달합니다. 은행권은 국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이처럼 해외 영업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얀마처럼 금융 접근성이 아직 낮은 지역이 공략 대상인 만큼 현지 고용이 활발합니다. 지난 2018년 3,300명에 그쳤던 하나은행의 해외 임직원 수는 올 2분기엔 4,150명까지 뛰었습니다. 2년여 만에 증가율이 25%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선 13,200명에서 12,300명으로 7% 줄였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2018년 750명 선이었던 해외 임직원을 1,200명대로 무려 65% 확충했습니다. 법인과 지점, 사무소 인원만 이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부코핀과 캄보디아 프라삭 등 지분을 인수한 기존 현지 금융사 임직원을 더하면 해외 임직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국내 인원은 같은 기간 6% 줄었습니다. 급감이라고 할 순 없지만 해외 성장세와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해외 진출 후발주자인 농협은행도 500명에서 700명대로 2년여 만에 해외 인력을 50% 늘려 해외 확장 체비를 갖췄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력만은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영업의 증가에 따라서 남는 인력들을 해외 진출 쪽으로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연 2회 명예퇴직을 최근 시행하기로 해 해외 확대, 국내 감축 추세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